자, 오늘은 바로 지게차 주차하는 곳제 사무실 옆에 있는 단축 공장이거든요. 거기서 이제 기계를 하나 실어줄 거예요. 그거 하나만 실어주고 지금 또 다른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. 간단한 기계 하나라 그랬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계가 오래돼서 이제 그 고철 처리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조금 부담감은 없죠. 한마디로 뭐 떨어뜨려도 크게 문제는 없는 제품이긴 한데 또 이게 떨어져서 고장이 났다거나 이제 고철로 팔지만 이 제품이 다시 수리돼서 수출을 나가든지 또는 다른 분이 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사가는 건데 요걸 갖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기계값을 물어줄 수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기계 작업은 항상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. 기계가 크지는 않은데 지게차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저 기계를 여기까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. 제가 이제 발을 저기다 대주면은 그발 위에다가 저 기계를 얹어주기로 합니다.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바닥 자체가 평평한 바닥이 아니죠. 약간 기울어 있고 또 새로 막 덧씌우기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지만 결코 수평이 잡히는 땅이 아니거든요. 제가 이곳에서 발을 대고 있으면은 저 기계를 밀어서 지게차에 얹혀줄 거예요. 그러면 안전하게 올라오고 나면은 저는 또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돼요. 울컥울컥하거나 그러면은 지게발 위에서 그냥 미끄러지겠죠? 저 기계가. 기계 자체가 폭이 좁고 높잖아요. 위험한 기계죠. 그러나 다행히 무게중심이 위에 있진 않지만, 그래도 위험한 기계입니다. 기계 자체가. 왜냐면은 지게발도 세고, 저 기계도 세기 때문에 겨울철은 더 미끄러워요. 미끄럽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게발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지게발이 얹히려고 그러는데 잘안 밀리는 것 같아요, 기계가. 저런 기계도 무게는 꽤 나가죠? 전부 쇳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죠. 물론 뭐 무거우니까 지게차를 부르는 거긴 하지만. 저는 이제 제 지게발이 얹혀줄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. 지게발이 미끄럽기 때문에 잘 밀려 들어오죠? 자, 이제 안전하게 들어왔으면은 조심스럽게 수평을 유지해줘야 되죠. 수평을 유지하면서 기계를 떠줍니다. 정말 살살 떠줘야 돼요. 또 이렇게 떴을 때 중심 안 맞아서 넘어가는 수도 있거든요. 자, 조심스럽게 떴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 장항동 그 출판 그 공단 쪽에 있을 때는 기계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거기서 벗어난 곳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런 기계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조금 기계 작업을 하게 되면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. 매일 다루던 물건이 아니고 또 지게발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이제 위에다 매달아서 뜰수 있으면은 위에 매다는 곳이 있으면은 거기에 매달아서 뜨면은 좀 안전하게 할수 있는데 이 장비는 오래된 거라서 위에 매달 곳이 없더군요. 매달 곳만 있으면은 되게 간편한 작업이었는데 매달 곳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내려놓고 다시 옆에 쪽 가서 떠줘야 되죠. 이렇게 내려놓을 때저 밑에 받쳐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이분처럼 제대로 받쳐주셔야 돼요. 이분이 굉장히 잘 받쳐주셨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는 거지. 이거 저는 갔다가 이거 받쳐주는 거못 받쳐주면은 이 고인목을 받쳐줄 때 지게발에 걸리게 받쳐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. 생각보다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. 저거 지게발 고이는 게잘 고여줘야지만 이것도 안 넘어가고 안전하고 또
또 빨리 작업이 끝나거든요. 이게 의외로 저렇게 지금 삼각형으로 받쳐준 거거든요. 현재 상태가 지게빨이 잘 빠져나오고 또 잘 들어갈 수 있게요. 저거를 못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. 이 영업용 지게 차다 보면은 정말 너무 답답해갖고 제가 그냥 온 적도 있어요. 그분 얘기로는 자기가 도비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고인목 받치는 게 안 돼 있어갖고 제가 그냥 온 적이 있어요. 왜냐면 그런 데서 잘못 작업하다가는 사고가 나거든요. 차라리 저는 일을 안 하고 그냥 온 적이 있습니다. 그것도 몇 번 있어요. 근데 지금 이분은 너무 잘 받쳐주신 거예요. 환상적으로 잘 받쳐주셨어요.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.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. 제가 겪어본 바로는. 물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발을 꽂고 어디다 받쳐주고 이 지게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파악을 잘하고 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될 수가 없죠. 정말 많습니다. 이렇게 잘해 주시는 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 지게빨 가장 기본적인 거 고인목 못 받치시는 분이 더 많다는 거 정말 많아요.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오늘은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한 방에 발을 빼고 한 방에 발을 꽂았습니다. 그리고 상차하는 것도 한 방에 끝나죠. 자, 요거는 지게빨에서 빨리 내려놓을수록 좋아요. 모든 제품은 빨리 내려놓는 게 좋지. 그 시간 끌고 뭐 잘못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기계가 미끄러지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간단한 작업이죠. 안 미끄러지니까 간단한 작업이죠. 미끄러지면은 난감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. 언제든지 지게차는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요금 받고 다른 현장으로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금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요 사장님께서 아, 또 제가 또 동네다 보니까 다 동네 분들인데 사실은 아, 요금을 또 깎으시네요. 전 참 그 싫어하는데 또 맨날 또 보는 분이니까 또 물론 이렇게 일은 많이 안 해요. 몇 년에 한 번 기계 들어오고 나갈 때 한 번 지게차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, 우리 또 옆에 또 친구가 지나가네요. 자, 빨리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금을 받았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를 또 쫓아 열심히 가고 있어요. 지게차 굉장히 오래 한 친구인데 아주 성격도 털털하고 좋죠. 제가 술을 안 먹다 보니까 같이 얘기할 시간이 요즘 없네요. 얼굴 보면은 이렇게 반갑습니다.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지게차를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반가워요. 자, 이제 빨리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